근데 강 의원님, 당초에 이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얘기를 이 대표가 먼저 꺼냈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네, 이준석 대표 아마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뭐 50% 하든 80% 하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할 거면 100% 하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도가 된 것들도 있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80% 선이라는 게 한국의 이 세제나 이런 확인하는 과정에 소득 수준을 확인하는 과정에 행정적 비용, 집행 비용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들거든요. 이제 그렇게 할 거라면 차라리 전체를 다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건 사실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0% 다 주자. 하나 다만 행정 비용은 얼마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다만 그거는 행정 비용을 여기서 다 따질 수는 없죠. 아니 행정 비용으로 비용 많이 드는데 아니야. 잠시만요. 아니 그게 아니고 말을 너무 잘라 그게 아니고 지금 있잖아요. 우리를 말하기가 되게 힘들게 하시는 그게 아니고 지금 쉬운 이야기를 너무 어렵게 해가지고 제가 헷갈리기 시작했어. 아니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그냥 들으면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안 돼, 이해 안 돼. 80%와 100%의 차이는 2조고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다 붙어갖고 그걸 다 발라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소득이 그냥 일반적인 공급생활자나 이런 분들은 확인 가능하지만 나머지 분들은 좀 소득을 추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드는데 그래서 그거는 이준석 대표 말이 틀리지 않아요. 네. 80%나 100%는 하는 사람 100% 하는 게 맞다. 없다. 이건 틀리지 않은 말이고 그리고 소상공인 먼저 두텁게 지원하자. 그런 다음에 여력이 있으면 이거 이것도 안, 맞는 말이에요. 맞는 아주 이게 틀린 대표. 말이 없어요. 네. 우리는 선별 복지를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이번 코로나 국면에서 가장 피해 입으신 분인데 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우리가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 두 가지를 갖고 저기 협상에 나선 것이죠. 네. 그래서 송 대표께서 먼저 그럼 소상공인에 대한 그 지원을 전폭적으로 늘리는 것을 동의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그러면은 재난지원금의 뭐 총액이 늘어나는 문제는 모르겠지만은 네. 지급 방식을 80에서 100으로 가는 정도는 양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근데 이제 그 합의를 가지고 앞뒤 사정이 일어나는 일들이 제가 볼 때 너무 황당한 거죠. 그리고 특히 산자위원으로서 이거를 오랫동안 소상공인 문제를 쭉 봐온 사람으로서는 사실 합의 내용은 되게 합리적인 내용입니다. 네. 제가 볼 때. 근데 이제 20%를 발라내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그 돈이나 드리는 행정 비용이나 그냥 20% 그냥 돈 나눠주는 거나 별 차이 없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게 지금 이 저 20% 분리하는 행정 비용으로 산정한 것이 50억 정도예요. 물론 50억도 많죠. 그러나 실제로 20%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려면 수조가 든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을 50억하고 수조가 어떻게 같아요. 그냥 막 국민들한테는 이 행정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는데 굳이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이제 이걸로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건 명백히 잘못된 얘기예요. 주장